샤이니예요. 샤이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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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샤이니 오늘 또 예쁜 얼굴이 샤이니 예쁜 비주얼을 가지고 있어요. 아, 샤이니도 이쁘니까. 정종철 씨. 네, 안녕하세요. 속옷 속에서. 저는 이 태어날 때부터 전라도 사람. 그러니까 야구하면 기아. 그렇죠. 타이거즈. 태태. 그러나 네. 기아 타이거즈로 이제 바뀌어서 네. 저는 뼛속까지 기아 타이거즈인 거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응원하고 있었는데 한두 번 곳이 비가 뚝뚝뚝뚝 떨어지더니 비가 막 때리는 거예요. 폭우. 저희가 수학 그때 1-0으로 이기고 있었습니다. 비가 와서 경기 종료하면 기아 타이거즈 이기는 거예요. 예, 예. 비 속에서 정말 열심히 응원했습니다. 목이 나셨어요? 얼마나 아이고, 감동이에요. 엄청. 그래서 기아 타이거즈 팬들이 막 난리 나고 너무 좋아서. 진짜 좋아했겠죠. 네. 비가 계속되면 강호 콜드승으로 그래서, 이제 그러고 결국 강호 콜드승 해갖고 우리가 이겼어요. 오. 이야! 막 서로 부둥켜하고 난리 나고 너무 좋았습니다. 네. 그리고 나와서 자동차 주차한 대로 가고 있었어요. 그랬더니 계속 핸드폰으로 막 딱 봤는데 너 왜 그러냐? 너 그러면 안 된다. 뭐 이러면서 예능에 나와야지 뉴스에 나오고 있냐. 뭐 이러면서 어? 막 그런 거였어. 내가 뭐 큰 잘못을 했나? 그 뒤로 제가 말씀드릴게요. 왜냐면 저희 공정하게 집에서 본 사람이니까. 네. 아, 보셨어요?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날 비가 와 가지고 그 경기가 이제 끝나네 만에 막 이러고 있었거든요. 근데 이제 캐스터분이 흥분하셨어요. 흥분하시고 네. 야 광준석 보십시오. 야 응원단석에 일반쌤이 올라서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. 야 옷도 벗어요. 이제 뭐 열정적입니다. 야 몸이 정말 좋은데요. 얼굴이 억동자예요. 억동자예요. 저도 그 캐스터분의 어떤 그 멘트를 못 들었을 거 아니에요. 네. 뉴스를 보니까 정말 차분한 톤으로 자 저렇게 열정적인 팬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 야구가 계속해서 발전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억동자예요! 얼마나 놀라셨겠어요. 네. 제가 처음에는 이렇게 열심히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. 네. 그러면서 점점 흥분을 하면서 이제 옷을 벗기 시작합니다. 옷을 벗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보니까 이거 이 사진을 보고 옥동자예요! 너무 좋은데. 네, 정말 아름다운 진짜 공원문화. 아, 지금도 이 저 몸이세요? 네? 지금도? 더 좋아요. 보여주세요. 더 좋아요. 복근! 복근! 아니 나 같은 유부남 몸 봐서 뭐 합니까? 저 아이돌들 몸 봐요. 아니 보고 보려고요. 얼마 전에 우혁 씨도 헬스 잡지 퀴즈 찍으셨잖아요. 아, 맨즈. 네. 난리가 났죠. 난리 났죠. 네. 노출 안 했는데. 두 분 되게. 예? 어? 누구야? 박경민 씨가 일단 한번 좀 확인을 해보세요, 지금. 안 좋아요. 영광이지 않아요, 엠마우스인데. 엠마우스. 잘 볼게요. 왜냐면 우영 씨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조카 같으니까. 네. 트레이너 그래서. 같아요 지금 그렇죠. 어때요? 배가 화가 나 있어요. 지금. 울퉁불퉁. 배가 울퉁불퉁. 배가 지금 심하게 화가 나 있어. 성남배. 배는 화나 있고. 성남배. 예지원 씨. 네. 예지원 씨. 시원하게. 시원하게. 예지원 씨. 지원 언니. 예지원 씨 옷 안으로 옷 안으로 한번 넣어보세요. 아, 예. 에이, 신나 진짜. 진짜 딱 붙어요. 장난 아니죠. 딱딱해요. 그렇죠. 화가 있죠. 하나, 둘, 셋. 오! 셋. 오! 셋. 오! 말고 잔 근육들이 살짝 아니 근데 가슴 근육도 적당히 올라오고 유행도 그게 아니라 몸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선천적으로 유륜이 크기가 너무 작고 남자들이 유륜이 아니야. 자, 역시 와 그렇게 시원하네요. 아, 이동욱 씨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. 네, 왜요? 그, 사실 동엽이 형이 하는 멘트를 누가 받아치기 되게 힘든데, 그걸 되게 정리를 잘하고 계세요. 정신 건강인 것 같아요, 진짜. 최고
MC. 정말 당신 잡으면서 소스라치게 놀란 게 사석에서.